같은 호수입니다. 이런 데가 있냐? 산불 없어요. 겁을 주네. 고주산을 가기 위해서 청하면 고현 마을 입구에 지금 주차를 해가 있고요. 시계는 한 11시쯤 됐는데 도처에 산불감시 차량들이 뭐 트럭도 있고 승용차도 있고 거리는 한 7, 8km, 한 10km 미만 좀 되지 싶은데 봄바람이 살방살방 불고 있습니다. 자측 능선으로 붙어서 쭉 따라가가지고 고주산을 지나서 돌아서 요 마을 뒤쪽 정면 요 능선으로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쉬엄쉬엄 출발해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봄에 여기 들판에 수거하고 있는 벌레들이 옛날에 여기 많이 있었는데요. 벌레가 있으면 몇 뿌리 캐서 된장이 너무 아주 고소하고 맛있거든요. 벌레가 없네. 옛날에는 좀 많았는데 좀 일어나? 갈래길에서 좌측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구 이거 뭐가? 어이구 깜짝이야. 털이 와서 뭐하여달라. 물을 보면서 아따 이런 쓰레기가 이리 많아. 달래가 짜잔하다. 어디서 맹금류 소리도 들리고 뭉카네. 요거 좀 뜯어보자. 에이 돌이라 다 끊어진다. 봉아리 가시는데 5m를 도강해야 되는데 냉이는 데가 없네. 산행은 봄 산행이 최고지.
좋은 운동화에 나타나네. 고주산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전형적인 육산으로 이렇다 할 만한 장관이 없습니다. 운도 길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저는 능선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확인을 해보니까요, 정면 능선으로 올라야 되겠습니다. 육산인데 전부 땅속에 돌이다 돌. 잠깐. 트럭이 아직 넓겠네. 이제 막 공이 이제 올라오는지. 자연 연못이 형성되었습니다. 어쩌다가 땅이 꺼졌나. 200평 되는데. 여기 묘가 하나 있어요. 완전히 이거 꾸디 같은데. 자연 못에서 한 50m 정도 올라오면 인도가 아마 여기서 끝나는 것 같은데요. 정면에 철탑이 있고요. 우측으로 이렇게 돌아서 나갑니다. 이게 뭐지? 곰통을 해. 와, 고주산 씨. 억수로 뭐네, 보기보다. 저기 고주산인데. 허허. 언제 가나, 이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고향인 덕실. 덕실 마을 걸림길입니다. 고주산 1.8km 남았네. 신광 걸림길입니다. 900m 남았네요, 고주산. 자, 저기에는 신광 호리못이 보이고요. 고주산 0.5km 남았습니다. 호리못 났나, 저거? 갑자기 헷갈려. 예, 호리못이 아니고, 보니까 방콕 제수지네, 방콕. 한 바퀴 돌아보니까 방향감각을 완전히 부실합니다. 500m 남았는데요. 교전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47.5m 고주산 정상입니다. 청아, 월포, 저 끝에 대보, 호미곶이 있고요. 화황시가지가 조망되고 있습니다. 뒤쪽으로는 신광면 비약산입니다. 예, 요 앞에 능선을 타기 위해서, 예, 육지 방향으로 일단 하산합니다. 이쪽으로 가면은 육지, 옆지 가는 방향이고,
이쪽 능선으로 올라가서 고현마을 쪽으로 원점 산행합니다. 옛날에 일본이 아직도 걸려있네요. 길이 어려운데 한데 잡채하고 돼지고기 수육입니다. 그냥 좀 들겠습니다. 한 30분이 걸쳐서 점심을 끌고요.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농산입니다. 길이 중요한데 천천히 알바하지 않도록 잘 보고 고현마을 쪽으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데가 있냐? 갈림길이 나왔는데 방향으로는 이 방향이 맞을 것 같은데요. 꽃이 유혹을 하네. 아, 근데 일단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알바. 다시 돌아갑니다. 대체 잘못됐나? 아이고, 다 와가지고 알바를 하네. 아이씨, 낮게 내려가가지고 있는데 이래.
아이고, 막걸리 한잔 먹고 이거. 막걸리 한잔 먹고 이거. 경찰차가 있으니까 이거 탈 수도 없고. 조금 기다렸다가 가겠습니다. 갈래? 마을에서부터 계속 동선이 겹쳐가지고 산에서 그 끌려 한다는 게 아따 그 예. 갈래 조금 그러면은 해가 아직 한 서너 발 남았는데 예. 마무리하고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